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 보면 참회의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은 대표적인 회개와 참회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표지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약 20세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다윗의 나이 약 50세 전후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이런 죄를 왜 저질렀을까요? 세상의 일을 모르듯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제외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그러므로 죄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은 감추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난 뒤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저는 생계비가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려니 곤고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반지를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아내 역시 당장 사는 게 힘들었는지 결혼 반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반지를 찾는 아내에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지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은 한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왕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은밀한 일을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지 않으시고 죄를 다루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만 없었다면 다윗은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잘 알려진 회개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죄는 깊습니다. 죄는 은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를 보았습니다. 공통 분모는 죄가 있었으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도는 회개에 대한 많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복의 시작과 회개의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합리화시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갱신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처참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신앙의 깊이를 아직 경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코 구원의 눈물 같은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감격의 눈물이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장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그 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테반 집사님은 영광의 하늘을 보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였습니다. 죽음의 짧은 순간에서도 그의 고백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절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의 리더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독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이요, 눈물의 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눈물은 때로는 눈에 띄기도 하지만 보통은 남몰래 흘립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그는 벌써 리더십을 가진 자이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생기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지니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